시작합시다. 아, 어제 1챕터까지 깼었기 때문에 오늘은 2챕터부터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갑시다. 어제 하던 거 데이터 배정해서. 좋았어. 제2장 어둠의 부동산 왕. 저게 부동산 왕이야 아니면은 부동산 왕이야? 마치 이거는 그거와 같아. 스피드 왕본길, 스피드 왕 본길.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 스피드 왕본길 아는 사람 진짜 오! 어머! 어머! 너무 잘 생긴 거 아니야? 아, 어제 그 사람이구나. 말 걸었던 사람 마지막에. 아니, 둘이 왜 이런 데 와 있지? 식지. 아직 숨데 마센요네. 요갔다라 이카가데스? 오. 悪いが 空気には 慣れね. 누구지? あんたが 誰かを 聞くまではな. 누군지도 모르면서 같이 이런 데로 온 거야? 기류산. くつろいで ください. 그럼 누가 자기 스스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래. 응? 저 왜 불러요? 그렇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막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잖아. 클리닝 사스테이마스. すぐに お返しします요. 사탕을 맡겼다고? 다치바나 씨. 타치바나 씨. 예. 고안심ください. 저는 민간인입니다. 카무로초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죠. 아, 부동산업. 얘가 부동산왕인가 보다. 부동산이야? 소리가 우리 난노요다. 요리, 본토니 타베나인데스까? 와, 연출이 많이 늘었다. 오케이, 요리 먹으러 갑시다. 안 먹어? 부장가 봐요. 옷이랑 이런 거 하는구나. 음식도 그렇고. 헉? 뭐야? 설마. 저, 미디테와 니슈데스. 아, 맞네, 으수. 数年前に失ってから寒くなると痛みます。不思議なもので内はずの指先までうずいて鎮痛剤も効きません。数年前に痛みを顔に出すのは面倒なんでやめました。そんなことは聞いてね。桐生さんは登場過剰という言葉を知ってますか？登場過剰。 いくつもの花が集まって大きな一つの花になっているものをそう言います。実はあなたもよくご存知のある花もその登場花女でしてね。何の話をしてる？ひまわりですよ。ひまわりのあの大きな花はたくさんの小さな花の集まりなんです。子供が集まる養護施設。ああ、また、だ、根が一緒と、그 보호시설이 해바라기구나。 風間さんがひまわりと名付けたんですか。あなた、あなたはひまわりで錦山さんと共に同然に育った。あ、ユミ、ユミ얘기도 나오고。沢村ユミさんと共に同然に育った。やがてあなたと錦山さんは親として風間さんを追って極道の世界に。날대에서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そして今は殺人の濡れ衣を着せられ。その影響で 가자마산 벗겨주고 뭐 안타가로 調べ たっての よく分かった。 뭘 해준다는 거겠지? 大した 정보源을 持ってるらしい。 だが何で 俺を 調べ。 왜 뒷조사를 한 거지? 당신 목적이 대체 뭐냐고。 今 가무로町の 부동산屋가 欲しがる ものといえば 一つしかありません。 한평의 공터 또 거기야? 決ま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한평에 1억이라는 어제 생생정보통?
어제 이제 한평의 1홍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평의 공터라고 부르더라고요. 도지마금의 와카가시라 호사たちが 가라노 1つを 手にすれば 카자마산와 하몬을 만회가れません. 오늘 거래를 좀 하려고 왔나 보네요. 카자마산을 守ることが できます. 그 땅을 노리는 사람이 엄청 많네. 10억엔 맞아. 한평에. 가무로초에 뒷골목같이 생긴 곳이에요. 나와 손을 組めば 기토 신한이 손을 잡자는 거죠. 난데 소고마데시테 오레오 히키레요토 스루. 안타노 혼토노 목테키와 난난다. 오르노 후쿠오 카이시테 쿠레. 옷을 돌려줘. 어, 선녀 옷도 아니고. 저의 제안을 거절하시겠다. 안타노 하나시와 오레니 토테 츠고가 요스기루. 코노 마시야. 소유 토키 호도 요진시나게 난다. 이키노코르 타메니와 나. 나르호도. 스코시 아마쿠 미테이타 요데스네. 데모 이츠카 칸가이 나오시테 쿠다사루토 신지테이마스. 세메테. 명함이네요. 타치바나. 이름 타치바나 외워놔야겠다. 服はすぐに持ってこさせます。では、私は。 얘 여러분, 얘 나쁜 놈 같아 아니면은 착한 사람 같아? 아, 왠지 좀 통수가 많은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부동산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야쿠자가 좀 그 땅을 놓고 싸우나 보네요. 나쁜 사람 같아요? 알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다. 니시키에게 일단 무사한다고 말해줘야겠군. 아마 카자마조 사무실에 있겠지. 카자마조 사무소로 가라. 아 맞다. 잘생기면은 착한 놈인데? 아니 어제부터 이거 용광같이 했을 때 잘생긴 놈은 다 착한 놈들이고 못생긴 놈들은 다 못된 놈들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가씨들. 서브 가능하니 약간이라도 서브 좀 해주세요. 용광같이는 서브가죠. 재밌습니다. 디스코도 가주시죠. 그럼요. 서브캐스트도 다 해야죠. 그 뭐야 그거 있잖아요. 저 미니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다 해야죠. 응? 이 아가씨는 누구야? 여기 카자마 사무실? 어? 위에서 날 지켜보는데? 완전 무섭다. 무서워. 소름. 귀신같이 왜 저러고 계시지? 카시와기씨. 기유! 니시키. 니시키. 大丈夫だったのか? おい、マジかよ. よく殺されなかったな. 그래 죽진 않았지. 내가 이겼어. 하지만 도지마조에서 파문당했어. 소가. 소르자. 아, 니시키는 아직 잘 모르는군요. 오야스산의 것도 안 맞아. 어르신 일은 아직 모르겠어. 눈을 좀. 도지마님이 한 언제쯤 몇 챕터에서 벗겨질려나? 한 4챕터? 3챕터? 오마이가 뭐 금이 抜けたってのにか? 아, 다들 それでも 1포 전신다. 도지마의 다이몬이 하즈레타 이상, 거기서 스키니 야라스. 후자를 붙잡아서, 아 어제 그게 다 잡은 게 아니야? 어제는 약간 중간 보스 역할이었나 보다. 알았다. 그럼 とりあえず 카시와기산님도 伝えねえと. 오케이. 야. 응. 우리 도저회から 하몬された 인간. 저 위에 귀신처럼 지켜보던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 안 한다고 그러네요. 카시와기산님아. 오마이から 伝えてくれ. 쓸데없는 고집이 있네.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 어 뭐야? 어? 어? 뭐지? 어? 어 뭐야 나 갑자기 컴퓨터가 취침 모드에 들어갔어.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갑자기 컴퓨터가 취침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어딨지? 아 나 죄송해요 진짜. 절전 모드 들어갔어요. 절전 모드.
이게 뭐야? 아, 제가 포맷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아, 웃기네. 아파트 가るだろ. 우리도 すぐ 行くから. 詳しい 話は そこで 聞かせてくれ. 아, 깜짝 놀랐네. 캡처보드 나간 줄 알고. 아토데나. 예. 여기서 이제 니시키랑 제가 안전하다는 건 얘기했고, 저 편의점 좀 가가지고. 일어나라, 편의점 좀 가가지고, 그거 좀 해야겠어요. 그 뭐라 하지? 그거 물량. 물량 좀 사고. 편의점이, 아, 맞다. 이 시대에는 편의점이 없잖아. 아닌가, 일본은 편의점 있었나? 어, 뭐야? 뭐야? 이바노. 응? 얜 또 누구야? 뭐야? 응? 무슨 용건이라도? 내 앞에 태연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잠깐 이리 따라와. 갑자기 뭐야? 이 근방이 다 네 구역이도 아닌데 내가 인사를 해야 하는 거지? 너와 대화할 생각은 없어. 호댕이 당하기 싫으면 가진 돈을 전부 두고 꺼져. 야, 키 왜 이렇게 커? 훗, 빙뜯기였나? 내가 우습게 보이나 보군. 공교롭게도 니게 줄 돈은 하나도 없어. 그럼 힘으로 빼앗아야겠군. 각오는 됐겠지? 뭐야. 삥쟁이! 삥쟁이는 또 뭐야. 자. 자, 일단은 요걸 들어가지고, 오오오오, 센데, 센데? 뭐야? 나 돈 뺏겼어. 나 진짜 돈 나가줬어. 제보기록은 이번엔 이 정도로만 해두지. 뭐, 뭐? 너 정도 녀석에게 애를 먹다니 아직 트레이닝이 개선의 여지가 있나 보군. 독특한 메뉴를 추가해야겠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삥을 더 뜯어서 돈을 모아야겠어. 그럼 이만! 제게 기다려! 이봐 너, 괜찮아? 아, 그래. 둘이 한 편이야? 방금 남자는 에가시라 히로야다. 통칭 삥쟁이라 불리지. 삥쟁이? 상대가 누구든 한번 찍은 녀석은 힘으로 돈을 갈취해버려. 너도 힘에 자신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어. 놈을 보면 일단 도망치도록 해. 확실히 어설프게 싸워가지고는 놈을 이기긴 어려울지도 모르겠군. 빌어먹을. 어딘가에 녀석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강한 녀석이 있으면 좋을텐데. 혹시 당신도 녀석에게 돈을? 그래 맞아. 겨울 보너스를 받았다고 데이터 했었던 게 잘못이었지. 너도 큰 돈을 들고 다닐 땐 조심해. 그리고 삥쟁이는 에가시라뿐만이 아니야. 또 있다 들었거든. 카무로추 말고 다른 곳에 있다나? 삥쟁이라 터무니없이 강했어. 또 언젠가 부근에서 만날지 몰라. 발견하면 조심해야겠군. 삥쟁이에 대해서. 삥쟁이와의 배틀에 패배하면 소지금을 전부 빼앗기고 맙니다. 거리에서 삥쟁이를 발견했다면 시비를 걸어오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삥쟁이에게 빼앗은 돈은 삥쟁이를 쓰러뜨리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삥쟁이의 소지금은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삥쟁이의 소지금은 많을 때 싸우면서 이기면 빼앗긴 소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거 저 편의점. 편의점 없나, 편의점? 얘도 뭐 있는데? 잠깐만, 물량을 좀 사고 싶어서요, 물량. 저기, 맵을 보려면 이렇게 했어야 됐던가?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있네. 편의점 있다, 편의점. 띵띵띵띵띵. 편의점 가서, 그거 좀 살게요. 감사합니다, SC님. 이서 지나쳤어. 여기다 여기. 이때도 편의점이 있었다고? 편의점이 있었나보다 이때도. 잡지다 잡지. 잡지도 있고 여기 편의점. 왜 이래? 왜 마음대로 고치를 못하니? 자, 대화해서. 이라시아이마세. 물약 좀 사러 왔어요. 아, 물약은요, 뭐를 살까? 물약은 1200엔짜리를 사야 되나? 스태미나 쪼금이라고? 체력을 회복하려면은 고구마 소주. 빨간색이 보였어요.
빨간색이 보였다고요? 근데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 아직 이거밖에 못 사나봐요. 이거를 일단 살 수 있는 데까지 다 사놓고 이렇게 채우고 다녀야 돼요. 어, 뭐야? 저기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얘랑 나랑 뭐 관계도도 올라가? 서브스토리 편의점 점원 미호. 응, 그래. 뭐야, 긴장한 거야? 네. 아, 네. 아직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렇군. 편의점엔 상품이 워낙 많아 점원도 많이 힘들겠군. 아무튼 힘내. 감사합니다. 손님,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정말 상냥하시네요. 칭찬이야, 뭐야? 어이. 이봐, 생긴 것과 다르다니. 아, 죄송해요. 됐어. 뭐야, 이 옷에. 신경 쓰지 마. 저는 미호라고 해요. 앞으로도 뽀뽀 텐카이지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나는 키르다. 잘 부탁해. 뭐야 이건. 미호와의 인연이 생겨났습니다. 계속 교류해서 인연 게이지를 모으면 인연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게이지 상황은 일시정지 메뉴의 달성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미호와 교류해보십시오. 뭐야 이건. 아니 무슨 편의점 알바생이랑. 세상에. 아니 달성 목록에 장출의 첫 걸음인가 봐요. 여기서 아 저기 뭐야, 달성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서브 스토리인가? 미호와의 그게 어디서 볼 수 있어? 배틀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여긴 아니고 아무튼 어디선가 서브 스토리 키루카지마. 딱히 막 그 관계도가 나오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다음 퀘스트 하러 갈게요. 아니 너무 생뚱맞아서 여주인공이 아니고 저렇게 막 지나가다가 있는 사람. 일단 메인 스토리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물약도 샀겠다. 와 진짜 좋다. 좋아 거리가 엄청 활기차고. 근데 좀 지나갈 때 막 저기 양아치들이랑 막 만나고 이런 건 없네요. 원래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양아치들이랑. 말하자마자 바로 쫓아온다. 한번 싸워볼까? 오늘 한 번도 못 싸웠으니까 근질근질하니까. 검정 일색의 남자 한번 몸 풀 겸. 자 여기서 맞자! 그렇지 발로 빵! 한 번 더 붕! 빠징! 그렇지! 여기 자전거도 좀 들고 한번 보여주자. 뭐야 저 자전거 일회용이야?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뭐야. 옆에 뒤에 여기 응원해 막. 자 잡아서 뚜시! 그렇지. 바로 궁이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궁이 되게 잘 차는 것 같아요. 그 용광아치 극보다 마무리합니다. 돈도 많이 주는 것 같아. 버블 시대라 그런가? 싸움이야. 나도 끼워야지. 저기다. 거의 다 왔어. 헐. 엄청 이쁘셔. 나랑 몸매가 비슷하시다. 여기. 근데 이번 퀘스트가 뭐였지? 커플? 커플. 여기에서 키리의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어? 아파트도 있어? 세상에. 아. 오랜만에 돌아온 기분이 로그. 심심하면 12거는 동네 누나 다들 조심하세요. 막 때려요. 아 여기가 키루 집이야? 아 난 또 되게 좋은 데 산다고. 어디지? 여긴가? 아 여긴가 봐요. 와르르 맨션이래. 와르르 맨션. 아 여기 집도 한번 볼까요? 집안 어떻게 생겼나? 넓을라나? 아니면 좀 좁을라나? 따다다단. 아니 궁상 맞게 왜 이러고 있어? 뭐야 앞에 팩소주야? 기류. 니시키 왔네요. 어서 와 니시키. 비루 시카 내서. 아 냉장고. 허가니 기대 시자이네.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뭐 치우지도 않고 책상 더러운 거 봐. 예.
何も。そうか。でもお前が生きて戻ってきたの見てから、またすげえ勢いでレーメン食ってたよ。それまではむっつり黙って何にも喋らなかったんだけどな。あの人らしい。だろ。リシキが이번에비중이되게높은가봐요저번에도높았지만そうか。あのクゼが縁骨詰めることになる。아설명을해줬네내가クゼ새끼손가락자르는걸봤다는걸그게지면은그렇게새끼손가락을잘라야되나보다야쿠자의룰3人のうちの誰かが殻の一粒を手にすりゃ風間のおやつさんは組を追われ三平의공터それに俺の殺しの濡れ衣も晴らさねえと殺に目つけられたらもう終わりだそのことなんだけどよキリュウ実はな投稿クレジットの社長그사채업자살해당했대나니나니뉴스になってる会社の中で또총에맞았고あの社長はクゼの指示でお前を殻の一つぼにおびき出したんだろう多分クゼがその口封じの맞네입막음시키려고죽였네일부러クゼあいつそんなに簡単に人を殺すのかあのバカなんだってやるさてめえの身を守るためだだからよ正面切ってクゼから真犯人聞き出すってのは그사채업자죽었으면이제누구한테물어봐야돼他のやり方考えないと모르는사람이없잖아他の다른방법いやそんなもんがありゃ来る뭐있지니시키お前立花不動産立花不動産아아까그그사람立花不動産의손組を抜けた後その立花って男が来たんだ한풍의공터를손에넣는일에협력하라면서手にするために녀석은내눈을벗겨주겠다고おい待て桐生俺知ってるぞこの立花不動産奴ら殻の一坪にまで手出そうとしてんのか알고있네요どういう連中なんだ어떤녀석들인데立花不動産は町に事務所構えてるような真っ当な会社じゃねえ俺も聞きかじりだけどよ一言で言え불법매입전문가아나쁜놈맞았네나쁜놈까진아니어도부동산놋돌이아이마가무로촌은지금가무로촌은좁은땅에술집이니유흥없으니온갖가게가꽉꽉들어서있지게다가그대부분을동성애건대들이관리하고있다고그런데立花부동산은그가무로촌철벽에구멍을뚫을수가있어다른마피아랑연결돼있나どんなに繁盛してる店だろうが아무리장사가잘되는가게여도立花부동산이점찍으면며칠도안돼서주인들이쫓겨나버리거든돈협박괴롭히기야쿠자가오마케노야리쿠치데미세츠부시자거의부동산을텐바이스르테하라시다깡패네걔네도말만부동산이고깡패네깡패今時の不動産周りは金の足掴み競争だ。得体の知れない連中が群がってる。けど、その中でも立花。동성애본가도녀석들을제거하려고움직이나봐。동성애는이제뭐냐면우리가이제카자마조막뭐무슨그조있잖아요그거기에가장큰조직けどそいつらがおめえの味方につくとなると面白くなるな。信用できる相手ならの話だ。なんで俺を引き込もうとする。거기서이제키를점찍은거네요。少し突っ込んで立花不動産を調べてみようぜ。探ってみる。いや。조사는나혼자서해。아？お前が俺。네가나와같이움직이면도지마조가눈치를채。넌그냥있어。お前が関わる。아직리시키는도지마조니까。組抜けると決めた時から。조직에서나오기로했을때부터각오는했어사실이거뭐개발자가두명동시에움직이게하는거힘들어서그런거아니야 일단조사를해보러다음날다음날이네요
네 시키는 말대로 타치바나 부동산과 손을 잡아야 하나? 그렇지만 놈들을 신뢰하기엔 근거가 부족해. 거리에서 타치바나 부동산의 정보를 수집해볼까? 타치바나 부동산의 정보를 모아라. 와르르 맨션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카무로초로. 뭐야, 뚜벅이었어? 우리 키리오? 후원은 저기 제 채널 보시면 채널 밑에 쪽에 노란색 그런 게 있어요. 후원하기라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맵을 한번 살펴보죠. 아, 요쪽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맵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요쪽 라인 아닌데? 한번 어떻게... 잠깐만. 아, 나... 어제 걔네 아니야? 아까? 아까 걔네 아니야? 자, 근데 셋이 똑같이 생겼다. 복사 붙여넣기 했네. 자, 마무리하고 돈 좀 얻으면서. 한 명은 궁 가능. 그렇지, 요 놈은 궁이다. 잡아줘. 아, 잠깐만. 도발도 해? 와, 머리로. 그렇지. 그리고 얘는 손으로 빠생! 이제 퀘스트를 어디... 뭐야, 남아있는 거야? 퀘스트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되지? 호텔 거리, 음식점, 플레이 스팟. 힌트가 없나, 힌트가? 좀 목록을 보면서. 힌트가 없나 보다. 아, 풍님보다 잘한다고요? 잠깐만, 얘 생긴 게 되게... 아니네, 착한 애였네. 아, 나 그냥 날 내버려둬. 아니야, 지나쳐. 가나 보면은 뭔가 단서가 나오겠죠. 또 밤에 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서빙 좀 실감나게 해주면 안 되나요? 알겠어요,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얘는 양아치들 아닌가? 제가 실감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냐고. 듣기 나왔어, 듣기. 어이. 어이,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뭐지 이 녀석들은? 죄송합니다, 완전 그림자 같은 놈들이라 전혀 꼬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정복군도 다치바나 부동산에 대한 것만은 모른다고. 이봐, 어쩌면 그 정복군도 다치바나와 한톡 속일지 몰라. 네? 정복군들 입을 돈으로 틀어막는다는 얘기지. 타치바나가 그 소문들의 녀석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쪽도 돈을 써야 하나?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럴 돈이 있습니까? 그럼 니놈이 가서 정보를 좀 구해와. 타치바나가 매입한 가게나 뭐 그런 데서 말이다. 타치바나가 매입한 가게. 그러면은 매우 쉽지. 왜 매우 쉽냐면 이름 앞에 타치바나가 써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 앞에 타치바나. 잠깐만, 타치바나가 있는 데가 있어? 여기서 또 듣기 뜨는데 대놓고 엿듣는다고? 타치바나라고 써있는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자, 엿듣기. 좀 엿듣기를 해야만 해. 누나, 나 힘들어요. 더빙은 아닌 거 같아요. 뭐야? 와, 이 머리 뭐야? 으앗! 머리 왜 저래? 어이, 괜찮나? 야, 엄청 험해 보이는 남자가 부딪히고 말았군. 어이, 아저씨, 이거 귀찮아지겠는걸? 갑자기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다친 데는 없냐, 바보야? 아마 그렇게 나온다면... 아니? 응? 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지. 내가 좀 바빠서 먼저 가보겠다, 멍충아. 뭐야? 저 녀석 뭐야? 서브스토리, 폭주족이면 폭주족답게. 서브스토리 깼어. 저게 뭐야? 뭐 깼어, 그냥?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걔. 자, 일단은 타치바나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아, 방금 여기 뭔가 느낌표 뜬 것 같지 않아요? 요거
여기다가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극장 앞에 느낌표 뜬 대로 가겠습니다. 극장 앞 거리. 아 여기서 여기로. 와 여기 여기 머리가 풍성하네. 부럽다. 머리가 매우 풍성하네요. 음? 어 이게 뭐야? 질 나빠 보이는 녀석들이 잔뜩 모여있군. 가슴 뛰는 폭주족 요코미치 실버즈 길거리 라이브. 우리 폭주족들의 우상이잖아. 공지도 안에 있는데 이렇게나 모이다니. 역시 요코미치 실버즈는 대단해. 게다가 소문에 의하면 오늘 이벤트에서 요코미치 실버즈 멤버의 토크타임이 있대. 네? 뭐? 요코미치 실버즈는 노래 부를 때 말고는 절대 입을 열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무슨 말 할지 정말 궁금해. 오호, 폭주족들한테 인기 많은 가수가 여기서 이벤트를 하는 모양이군. 응? 어? 아까 그놈 아니야? 아니, 전혀 안 숨어있잖아.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서브인가봐요, 서브. 이봐. 공지도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나 사람이 많이. 어떡하지? 어이. 이봐. 핫! 에? 깜짝이야. 가 아니라 뭐냐, 넌 갑자기 말을 걸어오다니 놀라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 미안. 아까 부딪힌 거 사과하려고 말을 건 건데. 어? 그러고 보니 아까 저야말로 서두르는 바람에 미안했다, 임마. 아, 그래. 폭주족인데 귀여운 폭주족이네. 저 혹시 내가 누군지 모르나요? 응? 부딪히기 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 미안하지만 모르겠는데. 아, 아니요. 아닙니다. 나를 모르는군요. 잘됐다. 응?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전 요코미치 실버즈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쿄라고 합니다. 요코미치 실버즈? 아, 저쪽에 있는 폭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밴드, 폭주족들의 우상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오늘 여기서 길거리 라이브를 하죠. 그렇군. 라이브 전에 방해해서 미안. 그럼 잘해라. 야, 얌마! 가 아니라 잠시 기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와줘? 서브야, 서브. 나니? 사실은 폭주족이 아니라고? 네, 좀 불량스러운 복장으로 노래했더니 인기가 많아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차림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팬이라고는 온통 다 폭주족밖에 없고 우리 요코미치 실버즈는 서브K인물과 만난 뒤에 느낌표 뜨는데 느낌표 표시가 서브K입니다. 아, 하얀 느낌표.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군.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니 무슨 뜻이지? 사실은 당신에게 폭주족의 행동가짐을 배우고 싶어요. 나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사실 오늘 이벤트 말인데요. 팬들과 토크타임이 있거든요. 요코미치 실버즈의 멤버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선량한 보이즈라서 진짜 폭주족들을 상대로 토크를 하면 바로 가짜 폭주족이라는 게 들통나버릴 것 같아요. 가짜 폭주족, 그러고 보니 뭔가 차림새하고 말투가 하나도 안 어울려. 맞아요. 이대로 제가 라이브 토크를 하면 폭주족 팬들이 모조리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했다고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그런 거군. 그 토크는 꼭 해야 하는 건가?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소속사에서, 소속사도 있어? 요즘엔 토크도 잘해야 인기가 올라간다고 거의 반강제로. 지금까지 노래 부를 때 말고는 절대로 말은 안 하려 했는데. 그래서 폭주족처럼 말할 수 있도록 폭주족 행동가짐을 가르쳐달라 이거군.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왜냐하면 당신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폭주족 같아서요. 당당한 태도, 나이프 같은 날카로운 시선, 상대를 단숨에 제압해버릴 듯한 기백. 그럼에도 약한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착한 마음씨까지. 그야말로 이상적인 폭주족. 나는 폭주족이 아니라 야쿠자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들키지 않도록, 아니 요코미치 실버즈 인기가 더 많아지도록 기술을 전수해 주실 거예요. 폭주족이라면 대머리지. 일단 머리부터 밀자. 괜찮은 생각인데? 어쩔 수 없군. 가르쳐 줍시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협력하도록 하지. 에?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못 물어봤네요. 기류. 키류님이시군요. 표정 봐.
피르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멤버들이 불러오겠습니다. 뭐야, 다른 멤버도 알려주는 거야? 야, 생긴 거는 피르님 오래 기다리셨죠?